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4명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도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되는 등 이번 달 들어서만 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주 누적 확진자 수는 단숨에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사찰 입구에 마련된 무인 발열 체크기. 신도들이 사찰에 들어가기 전 한 명씩 체온을 확인합니다. 방문자 명단을 쓰고 손소독도 필수입니다. 과일과 쌀, 차와꽃 등 6가지 공약물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가운데 열린 법요식은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2m씩 거리를 둔채 진행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보살피고 서로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돕는다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질병의 대유행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회가 끝난 뒤 공양 음식은 포장에 배부됐습니다. 신도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스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받고 하는 느낌입니다. 도내 293개 사찰에서 방역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 부처님 오신 날. 오후 5시까지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는 7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90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달 신규 확진자 190명 중 도민이 17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72%가 가족이나 지인 등에 의한 N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이어진 지역 감염이 제주국제대 레슬링부와 가족 모임, 목욕탕 등 5개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고 모두 밀폐와 밀접, 밀집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접촉이 이루어져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짝 긴장해서 이번 23일까지 그러니까 1.5단계가 현재 유지된 상태입니다만 이거를 지키려면 도민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한 틈을 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제주의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5개월 만에 900명을 넘어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이렇게 최근 노래방과 PC방, 유흥업소 등 감염이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집중단속에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여전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음식점과 술집, 유흥시설이 밀집한 제주 시내 한 거리. 영업이 한창인 유흥주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이 복도를 돌아다니다 적발됩니다. 마스크 안 하셨어요? 아니, 안 하셨잖아요. 방역수칙 위반하셨어요. 단속반이 점검에 나선 인근의 또 다른 주점. 손님 4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제주 안심코드와 출입자 명단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출입자 명부에는 손님이 방문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명 전에 방 체크를 안 했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저기 이제 좀 정리하느라고 제가 체크를 제대로. 어제 하루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15곳.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지난 11일 이후 적발된 업소만 90곳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노래방과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실내 체육시설 등 2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 미작성과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도 69곳이나 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당국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출입자 명부 같은 게 관리가 잘 되면 발생하더라도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용이하고 조금 더 확진되는 걸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오늘 23일까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요즘 도내 렌터카 요금이 크게 올랐는데요.
비행기 값보다 렌터카 요금이 더 비싸다는 이용객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인데도 제주공항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행렬도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코로나 이전인 재작년에 9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렌터카 요금은 크게 뛰어 중형 승용차의 하루 이용료는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평소 비수기보다 두세 배나 오르면서 렌터카 요금이 항공료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비싸네. 항공요금보다도 비싸고 숙박비보다도 비싸고. 근데 렌터카가 제일 비싸니까 관광객들 이거지. 니들 자가용으로 쓰면 안 돼. 절대 여기 구경 못 다녀. 이 시기지.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자 도내 렌터카 업체들이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다른 나라로 여행을 못 가니까 지금 제주도밖에 못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수기로 된 것 같아요.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요금을 제주도에 신고하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비수기에는 싸게, 성수기에는 비싸게 차를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업체 간 과당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요금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저렴하게라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요가 많을 때는 대신에 금액을 좀 더 비싸게 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 회사가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는. 제주도는 담합 우려가 있다며 상하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업체들이 신고 요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제주 지방은 흐리고 낮 최고 기온이 성산 26도, 서귀포와 구산 22도, 제주시 21.8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산지와 남부, 동부에는 30에서 80mm, 북부와 서부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에는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지방대중교통계획과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읍면지역 이용 편의 증진, 자전거 이용과의 연계성 향상 등 3개 분야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또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스포츠 지능 종합계획 용역도 추진해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전지훈련 유치 등 7개 분야 60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제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사업에 올해 예산 1,414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 대상은 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16곳으로 제주시는 올해 예산 가운데 이달까지 도로 48%, 공원 30% 등 37%의 토지 보상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로 가운데 간드랑마을 호선은 토지 97%를 확보해 지난달부터 공사에 착수했고 영월공원 등 공원 9곳은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교통사고가 잇따라 두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인근 도로에서 62살 여성이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어제 새벽 1시 20분쯤에는 제주시 할리무 월림리의 한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48살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연석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상사고도 잇따라 두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구원포구 인근 해상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러 갔다 실종된
66살 남성 A씨가 해경 수색 2시간여 만에 인근 갯바위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어제 오전 9시쯤에는 서귀포시 남원포구 인근 해상에서 77살 해녀 A씨가 물 위에 떠있는 것을 인근 어선 선원이 발견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의료 면허 없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해 쇼크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한 양봉업자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이 위험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지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요청을 반영해 순찰하는 탄력순찰 도입 이후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지역 주민이 요구한 346곳에서 탄력순찰을 실시한 결과 절도는 시행 전보다 63%, 폭력은 30% 감소했습니다. 또 112 신고도 710건으로 실시 전 945건보다 25% 줄었습니다. 탄력순찰은 순찰신문고 웹페이지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또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됩니다. 제주도의회 홍병환 의원은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운영계획 수립, 자전거 보관소 설치, 자전거 타기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는 5,500여 개로 전체 학생 수의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